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기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적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기껏해야 생각한다는 것이 부자 되자 착하게 살자. 이 정도 이상 뭐 생각하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의로움이라고는 한 점 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딱 찍어가지고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따로 모이게 했는데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른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자, 아무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으로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이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알리시기 하여 여호와 샬롬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미래의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을 고치시고 나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질병을 주지 아니하고 고쳐주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전쟁에 승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고 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대충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 이 말이죠. 교회도 이름이 있고 가게도 이름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광성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런 의미로 제자 광성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해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착 발을 딱 디디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교회 오면은 구원받는다, 응답받는다, 병고침 받는다, 형통한다. 다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정도 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주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건 뭐냐? 거룩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이라 할까요? 어떤 능력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니시니, 이레니, 또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뭐 이런 뜻으로 임마누엘이다, 뭐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특별한 부분으로 가르쳐준 것인데, 거룩이라는 이름을 따로 여호와 나는 거룩한데 내 이름을 부를 때 거룩이라고 하라 하면서 히브리어로 말씀해 주질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럴까? 거룩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저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사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 중에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되냐면 복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의, 거룩, 그걸 딱 떠올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거룩을 배우기 전에 다른 걸 교회 가서 배워버려요. 뭐냐? 방언하는 거,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 좋은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금쪽같은 자식을 유치원에 보냈어요. 돈 들여가지고. 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똑똑하게 살라고, 마음 따뜻한 아이로 자라라고. 근데 첫날 갔다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 욕을 배워왔어. 욕을. 집에서는 안 했는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지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험한 말인지도 모르고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너 그거 뭐야? 몰라? 그러면서 막 주절주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꼭 그 시기예요. 교회에 와서 첫 발을 딱 디디는 순간부터,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스스로 여기를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초신자라고 여기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처음 디디는 게 더 좋습니다. 차라리 백지 상태에서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영적 지식들, 잘못된 습관들, 바리새적인 습관들, 율법적 습관들, 잘못 영적인 은사들, 엉클어진 것, 신뢰되는 이야기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걸 차곡차곡 쟁이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다 깨부리셔야 됩니다. 헌짓고치기가 더 어렵다 그랬어요. 다 차라리 깨끗한 대지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초신자 그리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명심하여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듣기는 들었지만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입을 증언하여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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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환상을 봤어요.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날개가 여섯이, 세 쌍 여섯 개.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한 쌍으로는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한 쌍으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어요. 왜 그럴까? 발은 수치거든.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 발을 보일 수 없다. 그래서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없이 섰는데 그들이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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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물론 이 단어 하나로 전부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적에 진실로라는 말을 쓰셨다 그랬어요.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직결된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적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연거푸 두 번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한 말씀이에요. 다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진실로를 두 번 붙였어요. 절대 잊지 마라. 이건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다.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만 25번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그 표현이. 그런데 세 번 나온 건 성경이 없어요. 오직 이 본문이 유일한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연거푸 세 번 나온 건 거룩이 유일해요. 물론 이걸로 다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거룩의 본체시고 거룩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교회에 와서 그리고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힘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삶도 누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도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일한 덕목. 은사도요, 효력이 3년 정도 가요. 무슨 말이냐면 한때 막 병을 고치다가도 나중에는 병 못 고쳐요. 한때 막 기도만 하면 환상을 봤는데
나중에는 환상이 닫힐 때가 있어요. 한때는 이렇게 예언이 자꾸 나왔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 예언도 스톱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영원히 가야 돼요. 십자가와 거룩함.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놓치면 안 되죠. 영원히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도 역시 영원히 지켜야 돼요. 이 시간에만 거룩하면 안 돼요. 목사일 때만 거룩하면 안 되지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만 거룩하면 안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해야 돼요. 은퇴하고 나서도 거룩해야 돼요. 아이로부터 어른의 일까지 힘 빠진 노인도 거룩해야 됩니다. 망해도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가면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귀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뼛속까지 각인되어야 할 영적 가치, 거룩함.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것을 모세 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가르치라. 왜 거룩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너희와 대화가 돼. 그래야 너희를 떠나지 않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신경 쓸 게 하나 없어요. 거룩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요. 거룩하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거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어릴 적에 사랑은 받았지만 애굽에 팔려간 뒤로 요셉은 종살이였고 나중에 죄인 되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유일하게 세상이 건들지 못하는 거, 그에게 재산도 뺏어갔고 그에게 부모도 뺏어갔고 그에게 미래도 뺏어버린 것 같았지만 요셉이 결코 빼앗기지 않고 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결이었어요. 거룩함이었어요. 그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적에 도망쳐 나올 때 요셉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알잖아요. 호신탐탐 노리는 늑대처럼 요셉을 노리고 있다가 그때가 처음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추파를 수없이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작정하고 이 여자가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무에 빠져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요셉은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던졌는지 몰라요. 결국 나는 이 범죄함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인생에 파국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짐작이 되잖아요. 이 여자, 이 표독스런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여자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아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했을 때 당연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고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마지막까지 거룩함으로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총리로서 그의 믿음을 증명한 게 아니고 도망 나올 때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선을 그어버렸을 때 요셉은 요셉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네임 밸류가 별로 없어. 레갑을 잘 몰라.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냐면 난데없이 너는
내갑 족속을 성소로 데려가서, 성소 한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주거라. 내갑 족속이 그 후예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는데 난데없이 포도주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먹으라 하니까 이 후손들이 거부합니다. 완강하게 우리 술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으니 자기 선조 여호나답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때가 벌써 250년 전이에요. 250년 전에 온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 상이 창궐할 적에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예후왕과 함께 그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레갑 족속의 이 선조예요. 그리고 우상을 다 깨고 영적 계획을 이루는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여호나답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무슨 유언을 남겼느냐? 250년 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땅을 갖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집을 번듯하게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거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거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주었어요. 이거 지키기 쉽지 않아요. 거지처럼 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번듯하게 집 짓을 때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땅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 여호나답이 그런 유언을 남긴 이유가 농사를 지으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비만 오지 않아도 기우제 지내야 돼요. 풍요를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소출한다면 감사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100%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 짓지 마라. 목축하고 살아라.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총리된 다음에 그의 아버지와 가족, 일족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가뭄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그 수하의 가치가 살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요셉이 어떤 안전장치를 하냐면 요셉의 파워와 지명도를 따지면 그의 조카들까지 다 한 자리씩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의 가족을 애굽의 변방 고센 땅에 살도록 했어요. 고센은 어떤 지역이냐? 목축업하는 동네예요. 근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시 여겼어요. 농사를 귀하게 여겼어요. 태양신을 섬기면서. 근데 왜 그랬냐? 의도적이에요. 애굽의 악한 우상과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에서 출세 안 해도 좋으니까. 자, 이걸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주류 사이에 편승시켜가지고 자기가 총리라는 이 영향력을 사용하여 전부 한 자리씩 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호의호식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섞여버렸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게 살아라. 요직에 올라가지 말아라. 무시받고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고센 땅에 살아라. 엄청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섞이지 않았어. 그리고 400년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도 전시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나중에 종살이 하게 된 거예요. 종이 될지언정 거룩해라. 이것이 요셉이 후예에 남긴 메시지예요. 레갑 족속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레갑 족속은 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성소를 돌보며 시종을 돌면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들이 250년이나 그 말씀을 지키고 왔다는 경이로운 역사예요. 그리고 그걸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걸 거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냐면 너희 후손이 영원하리라.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적에 목동이 오지요.
목자들이 오잖아요. 동방박사들과 함께 목자들이 왔지요. 그 목자들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눈으로 보았던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받은 자들이 누구냐? 거룩한 레갑 족속의 후예들. 그리고 그들의 후대가 영원하다 그랬지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실현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레바논 근처에 6만 명의 레갑 족속의 후예가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지켜진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거룩한 족속에게. 미국에 가면요, 필라델피아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봤냐고요? 가봤어요. 자랑질 좀 해야지. 미국에 처음 갔는데 거기를 봤어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아미시 공동체, 이들은 약 300년 전에 독일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피하여 미국으로 정착한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히 300여 년 동안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삽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섭게 삽니다. 그들은 전자제품 안 씁니다. 전기를 안 써요. 그리고 옷도 검은 옷만 있습니다. 화려한 색 있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수염을 길렀습니다. 여인네들은 전부 얼굴을,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 안 탑니다. 그리고 교육도 자기들끼리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래요. 고등학교 가면 국가의 그 공공기관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중학교까지는 자기들끼리 했는데 고등학교가 되면 의무적으로 공공교육에 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위법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교육시킵니다. 자기들끼리. 세상의 교육을 안 시켜요. 그리고 이들은 16이 넘어가면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돌아보게 하는데 왜 돌아보게 하느냐? 세상을 돌아보고 결단해라. 세상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아미시 공동체에 와서 너희의 평생이 재미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순박하지만 여기서 대장간을 하고 농사를 짓고 바느질을 하고 세상에 번듯한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각오를 하든지 결정해라. 그 대신 그것은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리고 세상을 일부러 보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젊은이들이 90%가 아미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세상에 가서 살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나 돌아온 90%가 아미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불편을 감수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세상과 단절해라. 어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생존 전략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이 주는 재미는 거절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철저하게 신앙교육합니다. 정직합니다. 세금은 됩니다. 그러나 혜택은 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보장제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들이 자기 공동체를 책임집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하면 집을 지어줍니다.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나서서 이들을 축복해주고 수수하게 결혼식하고 이들에게 집을 지어줘서 살도록 만들어줘요. 철저히 자급자족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 막 신생으로 탄생한 기독교 세력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300년 만에 로마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국교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거룩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했어요. 로마가 얼마나 문란하고 악한 정부였는지 우린 잘 알잖아, 역사적으로. 근데 이들이 나중에 거룩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기들은 비록
악하고 음란하게 살지만 자기 아내는 거룩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며느리는 깨끗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보니까 로마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지언정 거룩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며느리로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로마의 인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로마의 주권을 질 때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여겨집니까? 능력, 힘, 파워, 그걸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재물로? 안 됩니다. 구별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화려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돈을 쌓고 건물이 커지고 부유해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이상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부유해지면 부러워하는데 교회가 부유해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요. 그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질인데 세상은, 하나님은 교회가 살찌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렇게 못 살지만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냐? 이건 세상의 바람이에요. 세상의 요구.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요구예요.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동네 담배 피우고 불량하던 불량스러운 형님들도 목사님이 지나가면 담배불 전부 숨겼습니다. 그리고 전부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학벌이 있어서 그런가?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어떤 큰 공헌을 해서 그런가?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 목사님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목사님이 하얀 고무신 신고 이렇게 신방 가려고 나타나면 동네 불량배 형님들이 전부 숙연해지더라 이 말이죠. 오늘은 어때요? 이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건 제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인데 정말로 가슴 아픈 세상이 됐습니다. 왜 이럴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눈에 띄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한 용사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 그건 뭐냐? 거룩함. 제가 아들남 세마스쿨을 시작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람 세마스코는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모인 게 아니다. 말씀만 가르칠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면 보내라. 세상의 유형에 뒤처지지도 모르고 세상만큼 빠르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만 가르칠 것이다. 그것에 용기를 낸 용기 있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맡긴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왜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까? 무엇하러 세상을 뒤쫓아 다닙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해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오늘 제자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병도 못 고치고 방언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가서 자꾸 이용만 당하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또 뭐 잘못한 것 같고 또 당한 것 같고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건 뭐냐? 거룩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하면 다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 속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안식일을 범하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음란하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남의 것 도둑질하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부모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거기에 다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남의 것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룩하면 딱 중심이 잡혀버리는 거죠. 그것. 우리가 거룩해야 할 영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에서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언어. 말은 영의 표현이에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없는 것이 나오진 않아요.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있어요. 꿀단지에는 꿀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그러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말로서 나온다 이 말이죠. 말로서. 그래서 말은 우리의 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 영혼의 표현. 성경은 언어의 영역에서 거룩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마땅치 않다. 누구에게 마땅치 않냐?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마땅치 않는 말이다. 목사에게 마땅치 않는 말이다.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그거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땅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몇 마디만 해보면,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안 하니까 세상에는 이 세 개가 빠지면 말이 안 돼버려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희롱의 말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추하고 속된 말이 아니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그래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막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무슨 말 했다가 드러나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건 들을 수 없는 천박한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추한 말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말 하는 건 마땅치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희롱의 말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이고, 아가씨 이쁘네? 그 소리를 왜 합니까? 식당 가서. 요새 엄격해져가지고 성희롱이니 그걸 떠나서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쓸데없이? 손이 참 곱네. 웃기고 있네. 네가 내 손 만들어서? 그 소리를 왜 합니까? 대기껏 기도해놓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왜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말이 우리 겉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말을 던져놓으면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을 던져버리면 내 인생이 말을 따라가요. 자꾸 누추한 말을 하면요, 내가 누추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도 하지만 내 인생이 누추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누추한 말을 하면. 음란한 말을 자꾸 쏟아부으면 내가 내 안에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 인생이 음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절대로 우리 언어의 영역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경비병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 안 나오게, 쓸데없는 말 안 나가게, 그리고 다른 말 안 들어오게 경비병을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살아가시니 언어의 능력을 헛된 곳에, 가치 없는 곳에,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는 찬송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영역이 거룩하라. 마음, 성경은 우리에게 지킬 것이 입술을 지키라 했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재산을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재산은 안 지켜도 돼요. 말과 마음을 지키면 재산은 지켜져요. 아멘. 마음을 굳게 지키라. 이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때 중심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왜 거기를 가는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좋은 걸로 미화시킬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 나 거기 가는 거 이렇게 가. 근데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일 하는 것이 뭐 좋은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근데 그 중심은 마음은 못 속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흑심이 끼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주님의 일 한다고 그러지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도 그럴까요? 그래야지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야망과 욕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거룩해야 된다. 마음이 시작이거든요. 이 시작이 거룩해야지 이 시작이 더러우면 결국 열매도 더럽게 마치는 거예요. 시작이 꼬이면 결국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실천합시다. 거룩하기 위하여. 자, 거룩의 가치는 알게 됐지요? 거룩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거 알게 됐지요?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거룩은 지키자 이 말이에요. 거룩만 지키면 최소 하나님 앞에는 갈 수 있어요. 거룩을 지키는 게 믿음 지키는 거니까. 첫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생각을 쭉 해가지고 좋은 것만 취하거라.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가 먹을 거 얼마나 잘 따져요. 조금이라도 상하면 안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서 계속 세어봐라. 계속 두들겨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근처도 가지 말아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한번 해볼까?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간혹 가다가 우리 신학할 때 그런 친구들이 종종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습지요? 근데 세상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정말입니다. 그냥 신학만 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철학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 나중에 헷갈려버려요. 몰라도 돼요. 주님만 알면 돼요. 세상 몰라도 너끈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하나 몰라도 돼요. 아이고, 우리 애는 저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까? 여러분, 말씀만 알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내갑족 속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미시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우리 아둘람 세마스쿨 애들을 내가 세상 모르는 애들로 만들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마음을 드려야지. 인간은요, 환경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도망했으니까 산 거라니까요. 아담도 환경을 못 이겼어요. 선악과 밑에 가서 계속 거하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났던 아담도 넘어졌어요. 아담에게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일은 벌어졌지만은, 아담이 승리하려면요, 선악과를 안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보기가 불가능해요. 왜냐? 동산 중심에 두 나무를 뒀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서도 보여.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그걸 이기길 원하셨어요. 이기는 비결은 뭐냐? 보이되 가지 않아야 돼요. 보이되. 보되 생각 안 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계속 선악과를 먹는 것을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밑에 간 거예요. 그곳에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서서야 했어요. 환경 못 이겨요. 박보영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러 오셨다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식사하실 적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옛날에 애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건 어린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남자애도 있고 같이 어갈 데 없는 데를 거두다가 자식처럼 키우셨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당신의 방에 구멍을 이만한 걸 내놨대. 일부러 구멍을 뚫어놨대. 다 보라고. 근데 나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옷 갈아입을 때만 수건으로 딱 막아놓고 옷 갈아입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봐라. 너희들이 나를 봐야 내가 안전해. 우리 교회 재정을 왜 3개월에 한 번씩 다 오픈하는지 아세요?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속이나 알아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은 근처도 가지 말아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거는 극복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어요? 술자리를 뭐하러 가서 참고 있습니까? 안 가버리면 되지. 화려한 곳을 뭐하러 가서 순박하게 살려고 합니까? 화려한 곳에 안 가버려야지. 뭐하러 이성을 찾고 만납니까? 안 만나야지. 새벽에 차 운행하면서 계속 이성을 태워 간다, 한 사람씩. 타지 마시오. 운행하지 마시오. 새벽에도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오지 마. 봉사 안 해도 돼. 그런 봉사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피해라. 그런 환경을 알고도 만들어가고 거기에 젖어 산다는 건 벌써 50% 넘어가 있는 거예요. 피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안 넘어가시지.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들었잖아요. 벌써 뭐 설교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벌써요? 거룩의 주제잖아요. 아, 오늘 예배에 와서 우리가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다짐해보고, 오늘 세 번 설교하니까 세 번이나 나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거룩해 해야지. 내가 설교 준비할 때 결심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거룩해 하겠다. 죽을 때까지 거룩해 해야지. 내가 거룩해야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지.
결심했거든요. 일부 설교했죠. 내가 일부 설교 마치고 거룩 해야지. 결심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 해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거룩 해야겠다. 그래서 다짐하고 있죠.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이 원동력, 동기는 어디서 나왔냐? 말씀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왜? 여호와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게 말씀이잖아요. 아,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난 거룩해야지. 우리가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잡아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 없는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느끼고 결단할 적에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요. 물론 그 지킴은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기도는 동력이에요. 말씀은 알미고 기도는 능력이에요. 힘. 알고도 넘어져요.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오늘 또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 아니,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를 수없이 집어삼키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알고도 넘어져요. 그러면 알고도 안 넘어지는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양이 안 차면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힘 주시라고. 그것이 기도예요. 내 한계 바뀌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는 이걸 이길 수 없으니까, 이 환경을 이길 수 없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이 상황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이 말씀 자체도 귀하지만 바울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거짓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미혹할 터인데 어떻게 미혹하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야? 음식은 이걸 안 먹어야 거룩한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때가 올 것인데 속지 마라. 사람은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결혼을 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구분해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진정한 거룩은 이것에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다 갖고 있지만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심령에 차곡차곡 차일 때, 요셉이 왜 이겼냐? 유혹을. 다윗은 왜 못 이겼느냐? 그 상태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유혹을 받았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넘어졌고 힘을 가졌던 요셉은 당차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이길 힘은 말씀과 기도, 여기에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악은 모양내도 버리고 거룩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여러분 상태를 다 알아.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내가 요새 헛소리를 많이 한다. 틀림없어. 기도가 없어서 그래. 요새 자꾸 쓸데없는 걸 내가 요새 보고 있다. 틀림없어.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거야 요새. 자꾸 쓸데없는 일 드나들고 있다. 틀림없어. 예배가 소홀해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작심하고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잘 새겨져서 죽음의 길을 가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행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재스타트하여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옵소서.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이용당하면 어떻습니까? 기회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것도 없어지고
유능한 것도 사라지고 높은 것도 낮아지고 강한 것도 약해지지만 거룩은 영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제자강성기의 모든 지체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